안녕하세요, 눈쟁이에요. 아, 오늘은 오랜만에 커스텀 순회 하러 왔습니다. 근데 커스텀 순회 구성할 거는 아니고 제가 1년 전쯤에 여 뒤에 보이는 저거 모라 저거를 처음 조립을 했었죠. 그리고 1년 동안 관리를 단 한 번도 안 했어요. 그래서 저번 장비 소개했을 때도 모라에 막 먼지가 막 덕지덕지 껴 있었잖아요. 그래서 오늘 저거 청소도 하고 팬도 전부 다 교체를 해주도록 할게요. 일단 그 전에 테스트를 해가지고 성능이 지금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. 3D막 스트레스 테스트로 돌립니다. 타임 스파이로 익스트림 돌리면 CPU가 별로 일을 안 할 테니까 일반 QHD 스트레스 테스트로 해볼게요. 네, 테스트 끝났습니다. 96.3%가 나왔는데 97%가 넘어야 뭐 제대로 됐다 뭐라고 하네요. 뭐 근데 뭐 돌아가니까 뭐 문제 없겠지 뭐. 게임할 때는 문제 없이 잘 됐었거든요. 아무튼 끝났으니까 수온 확인하겠습니다. 수온은 27.2도. 조금 높지 않나? 지금 실온이 24도로 잡히는데 27도면 조금 높죠? 원래는 실온에 비해서 한 1도? 높으면 2도 정도 차이 나는데 3도. 근데 그렇게까지 차이가 막 많이 나지는 않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커스텀 순행 저 구성하고 1년이나 지냈는데 청소 안 했으니까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 모라 청소하면서 모라 안에 들어있는 냉각수는 교체를 안 할 겁니다. 왜 안 하냐면 제가 여기에 따로 냉각수를 쓰는 게 아니라 초극순수만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냉각수 때문에 배관이 더러졌을 확률은 거의 없고요. 여기 인입되는 부분 있잖아요. 이쪽 호스에 필터를 달아가지고 제가 모라 청소는 안 했지만 그 필터는 중간에 빼가지고 한 두세 번 정도 청소를 했거든요. 필터에서 웬만한 건 다 걸러졌을 거기 때문에 굳이 청소 안 할 겁니다. 와, 개더럽다. 팬 날개하고 이 안쪽에도 먼지가, 와, 정말 더럽네. 기본적인 것만 좀 불어서 청소하고 그 다음에 팬을 빼도록 할게요. 우와! 먼지가 이 패트에도 달라붙었어요. 막 달라붙어서, 와, 먼지, 와, 씨. 여튼 일단 대충은 먼지를 했어요. 와,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팬까지 벗겨서 좀 깔끔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팬을 분리를 하도록 할게요. 근데 제가 이 팬을 바꾸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? 이 180mm 4개짜리도 절대 그렇게 구린 그런 팬을 달아둔 게 아니라서 다운그레이드일 것 같은데. 와, 개더럽다. 이거 안 되겠다. 아, 파워가 다르다. 청소는 다 됐고 팬을 교체를 합시다. 교체할 팬은 지금 가성비로 잘 나가고 있는 P12 PWM 팬입니다. 요거 9개를 사용을 할 거예요. 이게 그냥 PWM 팬이 있고 PWM에 PST라고 붙어 있는 게 있어요. 근데 그 PST는 케이블이 그냥 하나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케이블을 하나만 끌어서 써도 마치 Y자 스플리터를 여러 개 이은 것처럼 해서 9개를 전부 다 연결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그거를 쓰면 여기 안에서 선정리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그거 안 샀어요. 아무튼 일단 장착을 먼저 해보겠습니다. 지금 모라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게 180mm 팬들 기준으로 장착할 수 있게 브라켓을 설치를 해놔가지고 브라켓을 120mm 팬 장착할 수 있는 걸로 바꿔야 됩니다. 여기 하나 들어가! 일단 모라에 120mm 팬 설치할 수 있게는 바꿨어요. 이런 모양이고요. 팬을 달아봅시다. 팬은 다 장착했습니다. 그릴을 닫기 전에 팬이 정상적으로 다 돌아가는지부터 체크를 할게요. 오, 풍량 세다. 오, 풍량 두 개요. 지금 좀 시끄럽게 돌고 있긴 한데 풍량이 와우. 근데 지금 이 정도 팬 속이면 좀 팬에서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일단 좀 RPM이 너무 높으니까 팬 속을 좀 낮춰볼게요. 그래도 풍량은 괜찮네요. 팬에서 똥 싸는 소리가 들려요. 단독으로 뺀 다음에 확인해 볼게요. 혹시 저기 연결돼 있는 상태가 문제였을 수도 있으니까. 응, 아니야. 팬이 불량이야.
맞죠? 팬이 불량이에요. 그럴 줄 알고 제가 한 개 더 시켰습니다. 저는 이미 아티팬에 대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분의 팬을 항상 더 구매를 해요. 안 들린다. 이래야 된다니까? 팬이 빨리 돌아가지고 나는 소리는 무슨 팬이든지 날 수밖에 없지만 팬의 저절로 막 디디디디딕 하는 잡소음 같은 거는 불량이에요, 불량. 아, 여기 센터 팬에서 살짝 소리가 들려요. 아까처럼 심한 수준은 아닌데 일단 그냥 쓸게요. 선정리 다 하고 그릴 양쪽에 전부 다 장착을 했습니다. 근데 여기 나사 하나가 휘어졌어요. 그래서 여기는 뭐 채웠습니다. 근데 그릴은 뭐 그렇게 당장 장착 안 해도 작동하는데 지장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찾아서 장착하도록 하고, 이 작업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. 왜냐면 요 수온계 위치도 바꿀 거고 요 호스도 PETG로 바꿀 거예요. 오, 높이가 위라서 그런지 물이 안 새네요. 그래서 이제 이 상태로 꼽으면 됩니다. 설치가 전혀 어렵지 않아요. 그럼 이제 여기서 물통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, 히팅건을 켜고 일단 기본적인 작업은 됐고요. 이거를 이제 잘라야 돼요. 됐어요. 네, 이제 이렇게 하면 총 여기서 나오는 게 펌프에서 나오는 선이랑 수온계, 그리고 팬에서 들어가는 요게 있는데, 일단 요거는 Y자 스플리터로 한 번 더 나눠주고요. 메인, 그리고 수온계 쪽이 서브에서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고, 요거를 연장 케이블 연결하면 됩니다. PWM 지원하는 4핀짜리 연장 케이블로. 그리고 그 상태로. 그리고 이거 하는 김에 좀 바꿀까요, 이거? 제가 이거 처음에 고무 호스로 이렇게 연결을 했던 이유가, 이거 잘못 사가지고, 그러니까 이건 줄 알고 잘못 사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무 호스로 한 건데 지금 이게 남잖아요? 그러면 여기에 써도 되는데,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이걸 이 상태로 이걸 풀르면 물이 잘잘잘잘 나올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해두면 물이 안 나오겠죠? 아예 안 나오진 않겠지. 여기에 차 있는 물이 있을 테니까. 그리고 이 상태로 퀵 커넥트 수 부분을 꼽아주시면 완료! 너무 쉽죠? 그리고 여기는 케이블이 장력되면 혹시나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케이블 타이로 묶어둘게요. 끝입니다. 아, 힘들었다. 갑시다 이제. 감미데이 전원 버튼 연결해놨어요. 뽀록. 어? 왜 안 들어가니? 네, 팬은 9개 모두 이상 없이 잘 돌아가고 있고요. 수온은 24도네요. 일단 그러면 이 상태로 아까 했던 테스트 그대로 해보도록 할게요. 끝났습니다. 아까 전에는 96.4%가 나왔는데 99.2%가 나왔네요. 제가 오버클럭을 잘못해가지고 아까 이게 낮게 나왔던 건 아니고 다른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.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수온이죠. 수온은 뭐야, 금방 27도였는데 26.4도. 카메라 켜자마자 갑자기 26.4도가 됐어요. 아까 전에 몇 도 나왔습니까? 아까 27.3? 27점 몇 나왔죠? 지금 실온이 아까 전에는 24도 나왔었고 지금 25도인데 실온이 1도가 차이가 나는데 수온이 1도도 차이가 안 난다. 근데 중요한 건 뭐죠? 저 모라는 1년 동안 방치 중인 제품이었어요. 그래서 아까 먼지 막 푹 해서 진짜 막 먼지 작살 나는 거 보셨죠? 그 상태로 아까 테스트한 거랑 지금 팬 바꾸고 청소까지 다 깔끔하게 끝나고 테스트한 거랑 실질적으로 온도가 뭐 대충 다 감안해도 1에서 2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. 수온이. 그 말은 뭐예요? 수온이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 라디에이터로 실온보다 수온을 낮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라디에이터가 낼 수 있는 한계라서 팬을 바꿔도 크게 효용이 없는 거다. 아니면 팬 자체의 성능이 그렇게까지는 뛰어나지 못한 거다 라고 결론이 날 수 있겠네요. 결국에는 저 팬 성능이 만일에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뭐 어차피 지금 실온 밑으로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팬 바꾼 거는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. 소음 부분에서는 아까 들어보셨잖아요. 오히려 그렇게 만족적인지는 못하거든요. 아무튼 오늘 모라 바꾼 거는 대성공은 아니고 적절한 성공 정도 될 수 있겠네요. 뭐라 저 팬 바꾼 거보다는 옆에 저 수온계 위로 올리고 퀵 커넥터 바꾼 거
저게 더 만족인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아까 전에 저 PCB의 풍량을 제 손으로 확인을 해봤었기 때문에 뭐 컴퓨터 나중에 사는데 이제 저 P12나 P14 펜을 사가지고 컴퓨터 맞추는 일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싶네요. 왜냐면 녹투아의 저 끝판왕 펜 같은 경우는 가격 비싼 거는 뭐 저한테 크게 상관은 없지만 블랙 버전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. 다른 버전은 크롬엑스 버전이 다 나왔지만 저 A12 펜만 아직 크롬엑스가 안 나왔어요. 그게 이번 연도 말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던데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똥색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게 이제 올 블랙이다 보니까 훨씬 더 메리트가 있죠. 가격 3분의 1, 올 블랙 약간 뒤처지지만 거의 근접하는 성능, 거기에 소음 수준도 꽤나 저소음에 속하는 편이 장점이 될 것 같아요. 단점은 아까 봤듯이 불량이 걸리면 일정 RPM에서 소리가 이상한 잡음이 들린다는 거 지금도 있긴 한데 적은 제품이라서 괜찮지만 아까 그 제품은 좀 심했죠. 불량만 안 걸리면 딱히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해요.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,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 뭐 좋은 컨텐츠 의견 같은 거 있으시면 댓글이나 눈쟁전자 카페 컨텐츠 의뢰 게시판에다가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난쟁이 여러분,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 안녕!